서울에 사는 15살 막둥이입니다. 제 꿈은 아이돌이 되는 건데요. 한 달 전 엄마를 조르고 졸라서 큰맘 먹고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통영에서 버스만 5시간을 넘게 타고 갔는데 하얗게 피어 난 박효신의 야생화 첫 소절 부르자마자 네, 잘 봤습니다. 잘 봤다고 하길래 춤도 보여주려고 했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날 엄청 울었어요. 서울까지 저를 데려와준 엄마에게도 미안하고 제가 꼭 붙을 거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쪽팔려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유님도 몇십 번을 넘게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나 더 봐야 할지 전 진짜 제가 방탄소년단만큼 성공할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 다들 저보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잘생겼대요. 아이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대상이 그렇죠. 너무 강력하다. 꿈은 높이 가져야지. 맞아. 15살이면 언뜻 귀여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15살에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건 18살에 입시 준비하는 것만큼 임박했어. 맞아. 요즘에 18살 뭐 이때쯤 데뷔하니까 현실적인 얘기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저는 17살 때부터 주말 없이 대전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대전에서요? 통학을 했었어요. 연습생 할 때? 네, 연습생 진짜 할 때. 대단하다. 하루에 2시간? 자고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정도 시간 투자와 그 정도의 끈기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요즘은 K-POP 오디션을 전 세계에서 보잖아. 그치. 전 세계 날고 길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애들이 한둘이겠냐고. 그쵸. 얼마나 그쵸. 많겠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좌절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배은망덕한 거야. 배은망덕! 진짜로. 아, 나는 한 동네에 잘하는 애들 한 명씩만 모아도 한 1,500만 명은 될걸? 더 열심히 해야 돼, 계속. 나는 심사 역할을 많이 해봤단 말이야. 심사위원님이네. 실용음 학원 다닌 사람들의 선곡풀이 비슷해. 여자들 리슨. 이하의 한숨도 많고. 야생화도 아마 그런 곡이었을 거야. 아, 또 이 노래야. 이 사람이 가진 개성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그런 사람을 또 찾는 데잖아요. 선곡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 사람의 선곡 센스가 오늘 내가 20번째 듣는 곡이면은 당연히 점수가 그때부터 딱 깎일 수밖에 없지. 막둥이님 씨? 막둥이 막둥이랑 뭔가 어울리는 선곡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실력이 좋아도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 노래를 해버리면 약간 못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찾는 이미지나 회사가 찾는 노래 스타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오, 그럴 수 있겠다. 이 두 분은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 딘딘이도 저희 쇼미더머니 오디션 출신 이래베도. 이래베도라뇨. 저도 근본이 있어요. 딘딘이 그러니까 왠지 연예인으로 먼저 그냥 방송을 시작해서 한 느낌이 나서. 근데 얘도 되게 치열하게 뚫고 온 래퍼야. 노래는 다 비슷비슷해.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트레이닝도 시키면 돼. 현도 형이 저를 뽑은 이유는 이거였어요. 14시간 정도로 오디션을 보니까 이제 다 똑같아. 해봐봐 다 이러는 거야. 네네네. 귀에 들리는 네네네. 게 없대. 네네네. 현도 형이 너무 지쳐서 밑을 이렇게 봤는데 내 바지가 발망인 거야. 비싼 바지. 비싼 바지. 바지를 보고 얘 뭐야? 하고 보니까 랩이 들렸대. 그래서 날 붙여준 거야. 그래서 나한테 너는 발망한테 평생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디션 한번 보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거야? 나 그때 많이 투자했어. 이 친구한테 주는 꿀팁. 얘 색깔이 좀 있는데? 이러면은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훈이 처음 K-POP 스타 나왔을 때 난 그게 너무 좋았던 게 누가 봐도 정세훈 같은 거야, 딱. 맞아. 억지로 꾸민 거 같지도 않고 그냥 딱 너무 캐릭터가 딱 끌리는. 머리 이렇게 방아지 머리. 맞아. 만두였어. 완전 방만두. 그랬었죠. 그때 세훈이 참 귀여운데 왜 자꾸 과거형으로. 그럼 형 저를 봐봐요. 한번 딱 봐요. 뭐? 됐어. 이제 봤으니까 됐어. 좋나니까. 날 너무 괴롭혀. K-POP 스타 때 9시까지 거의 갔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전날 뭐 긴장해서 잠을 못 자가지고 한 1시에 일어난 거예요. 1시에 늦었으니까 가면 어차피 끝나 있겠지 이런 생각에 아 못 가겠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가면.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죠. 자작곡을 있으면은 좀 더 나를 표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자작곡을 썼던 게 있었어요. 그거 이사가요 엄마인가? 맞아요. 엄마 잠깐만요. 아 엄마 잠깐만요. 우리 이 노래 엄마 잠깐만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 그걸 너가 쓴 거야? 대박이네. 진짜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자. 들려줘. 그게 이렇게 기타 치면서 엄마 밤에도 계속 노래할 수 있게 우리 빨리 이사 가도록 함께 기도해요. 아 소름 끼친다. 이 노래 혹시 나왔니? 안 나왔어요. 빨리 내! 아니 근데 지금 내면
그죠 이게 진실성이 부족. 뭐 펜트하우스 가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게임 풀 있는 거. 맞아. 아니 근데 저거 봐. 난 저 가사면 어디를 갔어도 아 얘가 밤에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소음이 걱정이 돼서 노래 연습을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확 떠오르잖아. 고유한 캐릭터. 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야 돼. 제가 지금 브랜드 뮤직이잖아요. 네, 힙합 회사인데 저는 기타 들고 와서 기타 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치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목을 좀 집중시켰던.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 그날 오디션 보고 대표님이랑 돈가스를 먹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 맥락 없이 뜬금없이 기타를 치진 않았거든요. 힙합 회사다 보니까 뭐 힙합 춤도 쳤었고 아~ 뭐 먼저 좀 보여주고 네, 약간 R&B적인 힙합 R&B적인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아~ 기본을 보여주고 네. 아, 그거 안 했어도 돈가스 먹었을 거야. 이거 아, 이것만 보고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아 쟤라면 돈가스 먹어야겠다 하고 있었을 거야. 오디션을 볼 때 씩씩함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아 패기 맞아요 패기 씩씩함. 오디션장에서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제가 평소에 연습했던 그런 실력이 100%를 좀 가깝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집 안방 같은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다면야. 그 양희은 선생님밖에 못해. 비욘세도 K-POP 스타면 떤다. 떨어. 떤다. 이게 약간 해. 진짜. 20살 때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 너무 음악을 하고 싶은 거야. 엄마한테 대학교 붙었다고 뻥치고 비행기 편도로 끊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걸린 거야 엄마한테 온 게. 애들 방명록에 글쓰고 하나 왔냐고. 그래서 엄마가 왜 왔냐고 그래서 나 래퍼 하고 싶다 내가 증명할게 하고 집을 나갔어요. 래퍼들 회사를 막 찾아본 다음에 무작정 갔어. 두들겨. 왜 오셨어요?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어 오디션 없는데요? 어 근데 전 보러 왔어요. 저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바본 게 뭔지 알아? 그냥 소속사 직원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은 경미야 경미. 어. 경미한테 랩을 막 해. 또 웃긴다? 판단을 해. 어 진짜로? 거짓말. 어, 아 진짜? 목걸이도 줘? 나 아메바컬처 경미한테 랩했어. 대박이다. 정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타이거 JK, 리쌍, 뭐 윤미래 이렇게 있었어. 치트키여서 마지막으로 간 거야. 어. 배를 눌렀어.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오디션 없어요. 현장 접수해 주시거나요. 아니 똥 싸는데 3분 걸리는데 똥 안 싸요? 아, 내가 똥인지 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격리야. 또? 어, 근데 갑자기 문이 열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나오는데 누가 봐도 대표야. 안녕하십니까? 너 뭐야 이 새끼야. 그래서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오늘 오디션 있어? 없습니다. 뭐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아, 너 와봐. 근데 내가 그 전날 집 나와서 가사를 썼으니까 가사를 다 못 외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랩을 하려고 이제 노래를 틀었어. 근데 갑자기 대표가 막 욕을 하는 거야. 아이 새끼야 가사도 못 외운 새끼야 뭐 래퍼라고 아씨 빡치잖아 나도 하다가 안녕이란 소리 할 거면 쉿 닥쳐줘 이런 가사가 있어. 웃긴 다음에 얼굴에 던졌어 대표 얼굴. 와. 근데 그때는 나 약간 거의 미쳐있었어 힙합에. 랩이 딱 끝났어. 그때 바로 죄송합니다 했어 그때. 야 앉아봐 너 내일 뭐 하냐? 할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야 그럼 너 내일 레코딩 오디션을 한번 보지. 5만 원 주면서 야 짜장면이나 사 먹어라 가면서 그때 바지가 비싼 바지였어요. 또? 바지를 바지덕을 많이 보세요. 저 그지예요? 저 바지 돌체예요 하고 갔어. 다 거짓말하지 마. 진짜 다 걸고 나의 미래를 다 걸고.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이 새끼 또라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네. 그 대표님은 아직도 저 알아요. 또라이라 그러면 알아요. 이거는 듣고 누가 따라해 보려 그래도 못해. 똥 쓰는데 이 아 3분? 아 막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얘가 이게 난 내가 대한민국 짱인 줄 알았어요. 니네가 왜 날 안 뽑아? 이렇게 가야 돼. 맞아. 어떤 이야기의 노래를 하고 싶다 또 아니면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뭐 어떤 감정을 주고 싶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단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조금 위험하더라고. 목표가 너무 허상이면은 그 부표를 찍고서는 달릴 수가 없잖아. 금방 지치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진짜 만약에 유명해지면 그때 이제 뒤탈라. 허망함이 와. 막둥이가 아까 전에 방탄소년단처럼 되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노래를 또 한번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막둥이를 위해 준비를 해왔어요. 와 진행도 잘하잖아. 자기 타이밍 진행 딱 들어가잖아. 딱 깔끔하게 딱 들어가. 이런 것도 가르치나 봐. Baby, I want it. 네가 울리는 모든 사진마다 좋아요 난 바라는 처음 보는 저 남자 누구야? 아 맞다 나 이제 남자친구 아니지 찬스레니 번호 눌렀잖아 전화나 카톡 하자니 꼭 지는 것 같고 뭐라도 안 하면 내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왜? 싫어요 버튼은 없는데 싫어져 30여 명 중 하나가 되는 게 여기도 좋다고 저기도 좋다고 한 번만 놀자고 왜 그리 굽냐고
Oh stupid 이제는 것도 아닌데 왜 뺏기는 것 같은지 하하 넌 나 없이 참 잘 사네 누굴 시켜오니까 노는 것 좀 살살해 목까지 올라온 저 줄을 삼키고 오늘도 좋아요를 누르지 넌 남이 되고 오히려 더 좋아 보여 pretty woman Yeah, yeah. 오해밉게도 여전히 난 좋아 보여 pretty woman Oh pretty woman Don't wanna be fool, wanna be cool, wanna be love 너와 의 same love I know he's over, yeah Don't wanna be fool, wanna be cool, wanna be love 너와 의 same love Baby I want it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환회차 먼저 확인하세요. 이것도